안녕하세요, 북스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신의 환경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볼게요. 간간이 조금씩 이제 그 음악 소리가 좀 들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틀어봤어요. 제 목소리만 이제 나오면 좀 약간 밋밋해가지고 한번 틀어봤는데, 나중에 이제 좀 계속 유지가 되면 듣기 좋으면 제가 이렇게 틀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저번 시간에 신의 환경 전까지 이제 무창 공기까지 좀 얘기를 했거든요. 자, 무창 공기를 주도했던 단체는 그 문학사하고 공진회라는 단체예요. 이 단체가 이제 그 신군을 이제 심어서 신군의 이제 침투해서 무창 공기를 익혔고요. 자, 무창 공기는 이제 대기도 해서 각 성이 독립운동을 펼쳐, 각 성에. 그래서 독립 선언을 하게 되죠. 그럼 혁명세력이 확대된 나가는데, 이때 이제 각 성에 이제 혁명세력도 하나 통합할 수 있는 어떤 기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창에서 그 당시 자위국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포복군 그 뭐냐면 정부가 수립되죠. 그래서 이제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이제 뭐냐면 김정부 도독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수입되는데요. 자,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11년 10월 10일 날 호북성 중심 도시였던 무창에서 일어난 신군의 공기는 청조의 운명의 결정타가 되었다. 자, 무창 공기의 성공은 강력한 혁명 조직이 신군 내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그 이제 신군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학사나 공진회죠. 그래서 이 단체들이 신군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활동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청주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혁명파에 의한 꾸준한 선전과 그다음 조직 공작이 사병과 하급사관에게 수용되어 혁명적인 정세를 튼다. 신군의 봉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자, 무창의 성공에 이어 11월과 12월에는 인근한 한양과 항구도 무창 공기를 익혀 신군에게 장악되었다. 자, 무창의 혁명군은 혁명이 성공하자 11월 회의 열고 군정부 수입을 하고자 했다. 그 원래 봉기화 준비 과정에서 군정부 계획이 뒀으나 그 당시 이제 제조 중이었던 폭약이 폭발하는 사고로 지휘부가 괴멸되어 상태에서 창졸간에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계획도 구성할 수가 없었다. 자, 혁명의 주도세력은 하사관급으로 낮은 계급의 병사였으므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데다가 손문이나 하은 같은 혁명 지도자는 연락이 닿지 않았죠. 이들은 이제 외국에 주로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혁명에 피동적으로 참여했던 자유국 위원들과 협의해 남아있던 청주의 최고위 장교였던 여운형을 군정부 도독으로 추대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여운형은 일종의 얼굴마담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하이지 그 하사관들이 거기에 이제 대장이 될수 없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이제 호복군 연구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춘문에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13일날 여운형이 도독직을 수락하고 14일 무창에 가장 먼저 달려온 동맹의 중부총회 인물 뒤 여운형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자, 이 동맹의 중부총회는 예전에 한번 설명했을 텐데, 이 중부총회는 장강 혁명론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변경 혁명론을 주장했던 이제 손문하고 좀 질이 구성원이 달랐던 사람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있는데, 자, 호복국 정부는 그 당시 11자에 항구에 있던 각국 영사관에 통고를 보내 외국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고 외국인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겠지만 청조를 지원하면 적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래서 17일 각국 영사는 중립을 지키겠다고 통고했다. 혁명군의 질서 있는 행동과 외국이 보호 정책으로 열강이 무창 공기를 단순한 폭동이 아니라 정치적 용어로 인정했던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호복군 정부가에서 이제 했던 게 뭐냐면, 뒤에 나오겠지만, 이제, 중화민국 임시정부 대강을 공포를 해요. 그래서 임시대총독의 어떤 선거를 결의를 하거든요.
이게 예전에 기초면 나왔는데 뒷장이 있어요. 그때 한번 다시 읽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호국봉 정부가 이제 그 등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남방의 열리개성이 혁명에 가담을 하면서 이제 혁명군축이 위험에서 벗어나게 돼. 이때 이제 각성에서 독립선언을 하고, 그 중에 20개성이 중에 그때 20개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17개성이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중에 핵심성이었던 14개성이 여기에 혁명에 가담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혁명의 기반이 잡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혁명에 이제 그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게 많냐면, 이판파 신사들이 많아. 그래서 이판파 신사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피동적으로 이제 가담했다가 얘네들이 쌓아놓은 그 사회적 기반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권력의 중추를 차지하게 돼요. 네. 이런 것들이 신의 혁명이 이제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신의 혁명이 이제 혁명파들을 위해서 주도를 했지만 막상 그 이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판파 신사들이 이제 주도를 하게 됐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있고 내용을 볼게요. 자, 호북에 뒤이어 청조로부터 독립하기 위해 혁명에 가담한 남방의 각성의 혁명 양상은 조금씩 달랐지만 대체로 이판파가 권력의 중추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았다. 자, 이를테면 호북이나 성서에는 신군 사병들이 봉기했으나 봉기 후 유력 지도자가 없어서 권력이 이판파나 구세력에 넘어갔다. 자, 그 호남 기주에서는 혁명파 지도자에 하에 대중봉기가 일어났으나 이판파와 구세력이 반격해 권력을 탈취했다는 것. 그래서 이판파 신사들이 그걸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여러 성에 독립하니까 통일된 중앙 조직이 필요해서 그다음에 호북국 정부는 통일 정부의 조직을 하기 위해서 무창의 대표를 파견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그래서 호북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시로 이제 중앙 조직 역할을 했지만 좀 완벽하게 이제 그 뼈대 갖춘 조직이 필요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각성이 이제 뭐냐면 그 대표들을 이제 불러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 상해에서는 또 이제 강소 절강 상해 도독부가 각성의 대표를 또 불렸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호북국 정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해에서 각각 이제 그 통일 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제 대표들을 이제 직결시켰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상해에 모인 대표들은 기타 각성 대표가 무창 측의 요청에 따라 무창으로 갔으나 청군의 반격이 위험하고 한국의 영구 조개지의 첨부임을 가지고요. 호북국 정부 안에서 이제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 대강을 뭐냐면 의결 공표했다. 요게 예전에 기초문이 나왔죠. 호북국 정부 안에서 중화민국 임시정부 조직 대강을 공표했고, 바로 이날 남경이 홍원군에게 점령되어 독립하게 되면서 임시정부를 이제 남경에 두고, 이제 원래는 그 무안에 있다가 이쪽 옮겼잖아요. 그리고 대총독 선거를 하게 됐다. 대총독이라는 것은 그냥 대통령이에요. 우리식으로 따지면.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이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조직대강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이때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뭐냐면 근데 그때 이제 주요 내용은 이제 보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임시정부 조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를 좀 볼게요. 자, 앞에서 얘기한처럼 두개 세력 있죠. 지금 무창에서 직결된 세력들과 그다음에 상해에서 직결된 세력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창에서 직결된 세력들은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원했어. 근데 상해에서 직결된 체제 사람들은 그 상해에서 온 세력들, 강남 쪽에 있는 사람들은 미국 그 뭐랄까 어떤 미국식 그 제도를 이제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무창 쪽에 얘기를 들어서 강력한 이제 총독을 뽑는 식으로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해서 대통령 뽑는다고 이제 결정을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총독을 이제 뽑는데 이게 이제 여기에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도 이제 뭐냐면 또 대립이 있어요. 좀 나중에 설명을 또 할게요. 자, 그래서 손문이 12월 25일 날 귀국해서 상해에 도착하니까 29일 대표들은 손문을 임시 대총독으로 선출했다. 왜냐면 손문이 좀 나는데 상징성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했던 거고. 자, 총독이 취임한 손문은 내각을 구성했지만 국내 정치적 기반이나 군사력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관료들도 강소 절강 지역의 인물이 우세했고요. 그리고 이제 내각 구성 후
개헌한 임시 참의원. 여기 참의원은 이제 예비 의회 정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임시 약법을 구성했다. 그러니까 정시동법은 아니지만 예비용법을 구성했다. 이렇게 보죠. 임시 약법 관련된 내용은 이제 헌정 단계에서 훈정 때 공포한 걸로 이렇게 소문이 이렇게 정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소문은 임시정부의 출발부터 임시정부 일시적인 것 때문에 청조의 정권을 이임받은 원세기가 하위를 제안해왔고, 그때 이제 청조가 친기내각이었고, 이때 원세기를 면직을 시켰죠.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궁하니까 원세기를 다시 복귀시켰거든요. 그래서 원세기가 군대 일국을 이제 강남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원세기 자체도 이제 청조한테 이제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청조한테 충성할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그 강남에 있었던 그 남경에 있었던 그 임시정부에서 와서 뭐냐면 요청을 했고, 아니 원세기가 요청했죠. 임시정부가 이제 보니까 원세기가 요청을 했고, 그래서 원세기가 공화국을 찬성하자면 그 사람을 총통을 추대하겠다고 결의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남북 의화인데, 그래서 이제 원세기가 이제 청조를 배신하고 결국에는 요 공화 그 저기 임시정부 쪽으로 이렇게 돌아서게 되죠. 예. 자, 게다가 국내에 아무런 기반이 없었던 소문은 적자를 면치 못하는 남경 정부 재정 상태를 보아도 남북의 대세를 거슬리고 계속적인 전쟁을 통해 혁명 완수 주장을 처지가 못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뭐냐면 소문도 허락을 했다. 그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면 원세기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거 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그 소문을 이제 뭐냐면 임시 그 총독으로 이제 추대하기 전에 그 안에서 뭐냐면 여기 안에서요. 그 당시 헌정정부 안에서 임시 약법 같은 걸 이제 논의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남경의 그 혁명정부안에서 임시약법을 이제 논의하게 되는데, 앞에 중화민국 임시조직대강은 그냥 임시로 만든 거고, 요거는 정식으로 임시약법을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가 요걸 좀 볼게요. 그래서 종전에 이 중화민국 그 임시정부의 조직대강을 개정하면서 임시약법을 제정했는데, 자 요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기본서 내용에서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따로 중화민국사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나왔어요. 일본 사람이 쓰는 책인데, 한번 예전에 나왔기 때문에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여기가. 자, 그 임시약법을 제정할 때 크게 이제 성균관하고 송문이 대입을 했어. 송균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각책임제를 이제 주장을 했고, 송문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제를 주장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합의를 봤죠. 그래서 일단 미국 대통령제인 총독제를 실시하되 여기에다 선교인의 내각 책임제 주장이 반영이 됐어. 예. 그래갖고 이게 예전에 09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 그러니까 대총독제와 내각 책임제를 뭐냐면 결합을 시켰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엔 또 이제 그 사안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원세기가 이제 나중에 총독을 이제 차지할 걸 감안해가지고 뭔가 총독을 견제할 수 있는 이제 뭐냐면 장치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내각 책임제 요소와 참의원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원세기가 총독이 되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임시약법이 만들어놨거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세기가 이제 집권하니까 요 임시약법이 걸리는 거야. 그게 왜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임시약법 자체가. 그래서 이 당시 이제 그 나오겠지만 약법을 한번 더 개정하죠. 그래서 이 뒤에 나오겠지만 참의원을 견제하고 군사재정 민정을 장악해 각성의 도덕의 권한을 약화한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대두했기 때문에 요 임시약법을 다시 개정을 해서 신약법을 만들어요. 이건 뒤에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임시약법 과정에서 두 가지 의견이 이제 충돌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각 책임제, 뭐 대통령제 해서 결국에 절충을 받고, 특히 내각 책임제를 강화시킨 거는 원세기를 견제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쭉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뒤에 넘어가갖고, 자, 일단 이제 원세기가 그 뭐냐면 집권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야. 그냥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쭉 넘어가고, 그때 원세기가 이제 뭐냐면, 제시할 때, 원세기가 이제 총독직 올라갈 때, 그 당시 임시정부에서 뭘 요구했냐면, 그냥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가 뭐냐면, 인신약국을 계속 지킬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도를 계속 이제 남경에 둘 것. 이렇게 이제 했죠. 그래서 그걸 이제 원세기가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대총독의 취임만 하고요. 손문이 이제 사임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임시정부가 이제 남경에 설치한 계속 있을 거, 남경에 설치한 부분 약속은 실질적으로 수용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원세기가 그 뭐냐면 실제 북경에 가서 내각을 이제 조직하고 남경을 안 가려고 해. 그리고 내부 쿠데타를 이제 좀 조작을 해가지고 치안이 문란하다 이런 이유로 이제 뭐냐 북경에 눌려 앉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남경은 수도 삼지 않고 북경은 수도 삼았고요. 그다음 임시약법도 이제 원세기 마음에 안 들죠. 왜냐하면 내각 책임제 요소가 좀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임시약법은 신약법으로 바꿔버려. 네.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은 쭉 있는데 이거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그몇 페이지 보시냐면 344페이지 펴보세요. 앞에 했던 이제 남북 의회의 주된 과정에서 이제 총결을 어떻게 무너뜨린 것이었다.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세기는 총조로부터 국민회의를 열고 앞으로 정책을 결정하겠다고 결정을 얻어냈으나 국민회의가 개최 시기와 시기 문제에 둘러싸고 합의가 안된 사이에 손문이 귀국해 임시 대총독으로 선출되자 의회는 한때 경직된 국면을 맞이했다. 이는 손문의 총독 선출에 대한 원세기의 의구심과 국방 여론의 경화 때문이다. 자, 원세기가 북쪽 대표를 파견하고 직접 정보 교섭에 나서면서 손문이 원세기가 총리를 물러나게 하고 공화정을 선포하면 그에게 이제 총독 자리를 물려줄 걸 약속하자 원세기의 의구심이 풀렸다. 그리고 북방의 장교들도 영영으로 공화정을 요구하는 집단적 행동을 하면서 조정의 강경론을 수그러뜨렸다. 자, 총조는 공화정을 선포할 준비를 하도록 내각에 지시하고 원세기는 정권을 줘서 남방 측과 퇴위 조건을 협상하겠다. 이래 2월 초부터 퇴위 조건을 둘러싼 담판이 계속됐고 한계 퇴위 후 우대 조건이 확정되자 2월 12일 날 청해 마지막 항제였던 성통제가 퇴위했다. 손문은 약속대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원세기에게 후임 총독을 청구하고 참의원에서 원세기의 새로운 임시 대총독을 선출했다. 자, 손문은 사직서를 내면서 임시정부 소재지를 남경으로 해야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래서 이제 원세기를 그의 세력 기반에서 떼어내려는 생각이었다. 자, 원세기는 임시정부가 남경이 결정되면 북방의 질서 문란이 우려되고 열방도 수도에 북경을 둘 것을 원한다. 그래서 이를 거부했다. 남방의 대표단이 원세기의 남한을 환영하는 사녔다를 구성해 북경을 가서 원세기 남한을 촉구하는 등중 북경과 청진 등에서 봉급 지불을 요구하는 병사의 폭동이 일어나 크게 질서를 크게 문란했다. 자, 이게 일종의 이제 원세기가 이제 스스로 공작했다고 보고 있어요. 예. 이에 사절단은 손문에게 남경 수도 주장을 포기하고 또 권고했고 참의원도 원세기가 북경에 침입하도록 허가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첫 번째 약속이었던 그다음에 남경에 계속 두겠다는 것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원세기가 북경에서 정식으로 중화민국 2대 임시 대총독을 취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 원세기가 이제 그 대총독까지 이제 된 그런 그 내용을 이제 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또그 신동계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신동계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갑자기 또. 자, 웹 페이지 펴보시면요, 신동계에 관련돼서 저번에 읽었던 게 680페이지까지 읽었거든요. 예, 그래서 호복국 정부까지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까지 볼게요. 다시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우창공위가 전국에 확산되어 12월 하순에 지방 24개 성 가운데 14개 성이 총조 지배로 이탈됐고요. 그리고 이러한 형용세력이 확대되자 학생, 노동자, 농민이 적극 가담하여 마침내 남경을 점령하고 독립된 17개 대표는 남경에서 미국으로 귀국한 손문을 임시 대총독으로 선출하였고, 1912년 1월 1일날 정식으로 중화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했다. 이에 대해 청조는 지하에 있던 원세기를 흠차 대신으로 다시 기용해서
육해군 지휘권을 주고 신기종 내각을 해산 후 그를 총리 대신 임명하여 혁명을 진압하도 정권을 맡겼다. 그러나 원세계는 청조를 배신하고 혁명군과 비밀교섭을 개시했고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혁명군과 합의를 봤죠. 이걸 남북의화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중국의 이런 혁명 전개에 대해서 열강의 이해관계는 서로 엇갈리고 있었다. 특히 하준과 하남 지방의 큰 이권을 가지고 있던 영국은 청조의 통치적에 실망하고 원세계의 실권 장악과 그에 위한 조속한 내란 수습을 지지하자 미국, 일본도 이에 동조했다. 자, 원세계는 열강의 지지와 북경 정부의 실권을 손에 쥐고 혁명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과 내부 분열을 교묘히 이용해서 혁명 정부의 공공에 몰아넣었다. 자, 이때 손문은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원세계와 타협하는 길이 혁명 추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그 당시 이제 조건을 걸었죠. 청조의 이제 퇴위와 공화제 실시, 수도는 남경 이전 이런 걸 조건을 갖고 자유양보했는데. 요게 공화정 실시는 할때 이제 임시약국을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이제 약속을 했어. 자, 그렇지만 이제 남경 이전은 안 됐죠. 자, 그다음에 1912년 2월 12일 청나라 마지막 이제 성통제가 퇴위하니 그 진시황제의 이후 2000년간 계속되어 왔던 황제 지배 체제의 막을 내리고 청조가 멸망했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신의 혁명의 역사적 의의를 볼게요. 신의 혁명의 역사적 의의와 관련돼서 또그 한계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좀 약간 정리를 제가 좀 해봤어요. 한계가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뭐 다른 책을 이제 강자중사나 이제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동계나 이걸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혁명파의 한계를 볼게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거든요. 자, 혁명파의 한계 보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초기에는 혁명파가 우세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펀파와 구세역들에 비해 주도권이 상실됐죠. 그래서 나중에 왜 그러냐면 이펀파 자체가 이제 국내에 기반을 두면서 그 당시 민중들을 뭐냐면 지도를 했죠. 특히 이제 이권해수 운동을 통해서 대중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데 반해서 혁명파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에 있었죠. 그러니까 자체 그 지역적 기반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창기 때 주도권을 잡다가 나중에 이펀파한테 뺏겼다는 거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혁명파 안에서 포괄적인 지도 능력이 결핍됐다. 그래서 뭐 소문이 있긴 있었는데 소문이 좀 약간 고집이 세고 좀 약간 리더십이 없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제 동맹이 만들어진 당시부터 여러 이제 이합집산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만들고 통일된 어떤 구심점 못 잡았잖아요. 구심점도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도는 결핍됐고 이런 것들은 혁명파 내부 분열과 통일적 행동을 결여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이펀파들은 이 구관료세들과 손을 잡고 이제 뭐냐면 합작했기 때문에 혁명파가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점점 힘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신의 혁명의 여러 견해를 볼게요. 자, 일단 신의 혁명 견해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이거죠. 반제 반봉건으로부터 로서 이후에 전개된 공화제 국가건설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러니까 오사운동의 전 단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1민국혁명을 신의혁명, 제1국민혁명을 신의혁명이고 제2차 민국혁명, 그러니까 국민혁명을 오사운동을 보는데 여기에서 이제 공산당하고 이제 그 국민당의 역사적 좀 차이가 있죠. 의미 차이가. 그 보통 이제 국민당에서는 요 신의혁명을 상당히 강조해가지고 요걸 기점으로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갔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오사운동을 강조하는 공산당이죠. 공산당은 이걸 가지고 근대에서 현대로 넘어갔고, 그리고 요 신의혁명은 구부르주아 민주화 혁명이고, 그 다음에 이 민국혁명은 전 민족들이 이제 뭐냐면 합쳐있는 그 거국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 그래서 이건 부르주아 혁명운동. 요거는 노동자 농민이 했던 운동 이렇게 본 거야. 이런 것들이 이제 마르크스의 이제 5단계 발전론에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신의혁명을 상당히 중요시 여겼다는 거죠. 물론 이제 최근에 와서는 신의혁명에 대해서 이제 좀 언급을 좀덜 하는 이유가 있어. 중국 공산당이 그건 좀 다시 얘기를 할게요. 아, 신의혁명의 그 오상 운동에 대해서. 자, 그다음에
황제 지배체제를 공화정체로 이제 전환됐다. 아시아 최초의 공화국이었다. 네,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연결했던 사회주의 정형단계로서 그 당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구민주주의 혁명이라고 했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공산당의 판단이고, 그래서 이제 구민주주의 혁명을 당하고 이게 한계점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극복하고 오사운동 이후 오사운동이 있던 노동자 농민을 중심한 신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그걸 이제 그 공산당이 주도를 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공산당은 그 국민당보다는 상대적으로 이게 이제 뭐냐면 오사 신의 역량 그렇게 높게 평가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구민주주의 혁명 단계를 이끌었기 때문에 소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만뿐만 아니라 저쪽 그 공산당도 손문을 국부로 모시고 있어요. 손문을 상당히 추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손문의 부인이었던 송경영이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공산당의 부수석까지 올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있고, 근데 국민당은 이제 공산당에 반발해서 아니다, 부유자뿐만 아니라 농민세력을 포함한 전 민족이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렇지만 근본적인 사회구조는 변화 없이 그냥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그 변화만 일어나고 사회경제 구조는 없었다. 그렇지만 앞으로 중국형의 방향점을 제시했다라는 것들이 이제 동계의 관점이야. 그래서 근본적인 사회경제적 구조는 없었다는 거야. 정치적인 변화만 있을 뿐이지. 예. 그런데 중국혁명의 방향점을 제시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초문에 나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예전에 신의혁명의 한계와 그 다음에 그 관련된 견해에 대해서 기초문에 나왔으니까 좀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읽어 볼게요. 자, 먼저 신의혁명은 진해시황제 이래 2000년간 계속되었던 황제 지배체제가 동아시아 역사상 자치를 갖추고 공화제로 전환하는 혁명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다음은 신의 혁명의 미완성적 그 성격이 강하다. 1912년 2월 실시된 총선거에서 혁명파에 의해서 결성된 국민당은, 자, 여기에서 국민당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국민당이 아니야, 지금. 이때 이제 국민당은 송경이라는 사람이 조직한 국민당이야. 그 전에 이제 그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누구야? 손문이 조직한 국민당이 아니라 송경인이 조직한 국민당이야. 그래서 국민당은 원세가 조직한 어용정당을 물리치고 상하원 모두 절대 다수를 차지했다. 자, 이에 불안을 느낀 원세계는 국민당 영수 송경인을 암살하고, 동시에 국민당 의원을 내수 협박하여 비열한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당의 와해를 꾀한 한편, 국민당을 지지하는 지방장관을 축출하고 파면하여 국민당 세력 기반을 무너뜨리는 데 전력을 쏟았다. 자, 이에 격분한 이제 강서성의 도독 이열구와 이열군이 그 당시 안희성과 강동성에 호응하여 파웅 등과 함께 원세계 타도의 제2혁명이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다 동맹의 계통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혁명 세력의 규합이 불충분하여 각계 지지도 충분하지 못하여 원세계 군대에 공격받고 계면했다. 자, 특히 이 당시의 인민 대중들은 의식 속에서는 아직 혁명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하였고, 혁명 운동가들도 대중 속에 혁명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홀로 독주하는 경향이 강했다. 자, 이에 따라 충분한 혁명 자금이나 군사력도 없는 상태에서 자연히 북경 정부의 원색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의혁명 성격 관련된 내용은 이제 좀 볼게요. 신의혁명에 대한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란이 많다. 그거는 신의혁명이 혁명적 성격에 대한 핵심적 문제였어. 신의혁명에 의해 청교타도와 공화제 정부의 수립이 과연 중국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제 이끌었냐? 그거에 대한 논쟁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변화만 보일 뿐이지 겉으로는 이제 그 황제 체제에서 공화정부 바뀔 뿐이지 사회경제적 구조는 그대로 두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야. 이건 부정적 시각이 있다는 거죠. 이와 달리 신의혁명의 주적성, 혁명성을 강하게 긍정하는 주장도 있다. 되게 국민당 계통의 이제 평가인데, 자, 이들을 위하면 이제 신의혁명은 농민을 주역군으로 하는 인민과 반동 집단과 투쟁을 찾고 있다. 신의혁명의 전개 과정의 기본축은 농민투쟁이었으며, 이것은 혁명의 기본적인 동력을 발전하는 데 평가했다. 국민당 같은 경우는 그 당시 농민들이 이제 인구 구성에서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전민혁명이었다. 전민중이 했던 전민혁명이었다는 이제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신화혁명의 역사의 성격은 신화혁명이 이뤄놓은 형상보다는 반제 반봉건이라는 세계사적 전개의 출발점이 된다는 그 의미를 높게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평가는 신화혁명 변혁 그 자체보다는 신화 이후의 역사적 지향성을 중요시하는 의미가 있고, 이는 다음에 오는 오사운동의 전 단계 평가할 때그 역사의 성격이 뚜렷해지고 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뭐, 그러니까 사회경제적 구조는 변하지 않았지만 그 지향점은 이제 뭐냐면 반제 반봉건을 지향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혁명에 큰 영향을 줬다. 특히 오상운동 같은 데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원세계에 관련된 내용을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원세계 이제 민국 초기의 정치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이 원세계 같은 경우에는 정책 방향이 뭐냐면, 그 당시 지방 세력들을 제거하고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죠. 저도 이 지방 세력들은 이제 어떤 세력들이냐면, 이제 각지의 도독 세력들, 일종의 중군벌들이죠. 국양군벌을 제외한 중궁벌인데, 이들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국민당 계통의 이제 국민당이다. 동맹의 계통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뭐 이혁명이니, 삼혁명이니, 뭐 이것도 일어난 게다 이제 뭐냐면, 이 지방세력도 약화시키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중앙집권을 강화하고, 황제 지배체제를 또 만들어, 황제가 자기가 되고자 하는 과정에서 이제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신해년에 일어난 공화혁명은 각성이 청중으로부터 독립한 형태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조직 대강에 의해 마련된 세종군은 지방의 권한이 강한 것이 특징이었다. 게다가 원세계 총독직을 차지하게 되자 총독권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임시약국이 제정됐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송교인의 주장을 이제 좀 받아들여서 책임대각제적 성격이 강한 거죠. 그리고 참의원의 권한을 강화시킨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원세계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원세계 입장을 때 자기가 권력에 집중하고 싶은데 이렇게 이제 임시약국이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뜯어 고쳤죠. 그래서 뒤에 있지만 신약법을 제정했어요. 신약법을. 그래서 이제 총독제를 강화하고 그 의회를 자문기구로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이제 국무원도 폐지하고요. 이런 이제 일련의 정책들을 이제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는 종식 총독까지 이제 돼요. 기한 없는 죽을 때까지 이제 할수 있는 지위까지 획득하게 되죠. 이런 이제 권력 강화 내용이 밑에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볼게요. 그래서 원세계는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각을 통솔하고 참의원을 견제하면서 지방 군사 재정 민정을 장악하여 분권적 성향이 강한 성도독의 권한을 약화시킬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최초의 내각총리였던 당소희 내각이 독자적인 권한을 장악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니까 내각을 기구 정도 생각했던 원세계는 자신에게 보고 없이 총리 권한으로 사물을 처리한 당소희의 권력 투쟁을 용납하지 않았다. 결국에는 총독과 총리는 직위 도독의 임명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이 일어났고, 여기에서 총리가 패하여 사직하였다. 그리고 이제 동맹의 출신의 관료들이 연대 사직한 후 우여곡절에 거쳐서 새로 조직한 내각은 국무회의를 총독부로 옮겨 총독 주재로 여는 책임내각제 정신에 상실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 그 국무회의를 총독부로 옮겼다는 것은 이제 총독이 알아서 이제 하겠다. 총리는 이제 가만 있어라. 그런 내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뭐냐면 그 임시약범위는 책임내각제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는 이미 했던 거야. 예. 신약법을 만들기 전부터. 자, 이에 동맹의 후신으로 합법정당으로 조직되어 국회의원 선거에 압승을 거뒀던 국민당은, 자, 이 국민당은 누가 이끌었냐? 송교인이 이끌었어요. 송교인. 이때 국민당과,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송운이 만든 국민당은 좀 계통이 달라요. 예, 계통이. 같은 혁명의 계통이지만, 동맹의 계통이지만, 요쪽은 국민당은 송교인이 만들었던 의회 내각제를 바탕으로 한 의회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그 국민당이고요. 뒤에 국민당 같은 경우에는 송운이 만들었죠. 얘는 이제
독재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좀 총독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간 거야. 그래서 이제 좀 약간 계통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당은 총독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정당 내각을 주장하게 이뤘다. 자, 원세계는 국민당의 조직과 선거에 압승을 이끌었고 정당 내각을 주장한 송규를 암살하고 사주했다. 결국에 송규인이 이제 암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볼게요. 하원의 출신으로 동맹회원에 대한 송교인은 중화민국이 수립된 뒤 비밀결사인 동맹을 해체하고 합법적인 정당이었던 국민당을 조직해 국회에서 국민당의 압승을 거두는 데큰 역할을 했다. 국회 다수당이었던 국민당이 내각을 조직해 원세계 총독의 권한을 견제하고자 주장을 하자 원세계는 자객을 보내서 상해서 송교를 암살해 버렸다. 이렇게 했죠. 자, 한편으로 국회 동의 없이 거액의 차관도 도입했다. 자, 그래서 남경 가격파의 움직임. 요 남경 가격파의 움직임이라는 건 예전에 동맹의 계통에 이제 사람들 얘기해요. 예. 그래서 견제역에서 강서나 강동, 안위도 등을 면제시켰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일어난 것이 앞에서 언급한 제2혁명이죠. 그래서 요 제2혁명이 이제 일어났다. 그렇지만 진압당했죠. 자, 민국 원년에 원세계에 대한 지지를 밝히고 송교인의 암살 당시까지 무력 해결을 원치 않았던 송문과 항응 등 원세계 토벌 작전, 소위 제2혁명을 벌이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가격파 움직임들 이렇게 해갖고 제2혁명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전란이 다시 일어난 것을 회피했던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혁명군은, 혁명군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강서, 강도, 안이도도, 그 다음에 요런 세력들 이제 혁명군이죠. 제2혁명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이 별다른 호응을 받지 못하고 진압되었다. 그래서 소문 등은 다시 일본을 망명했다는 거죠. 그래서 소문이 일본에서 망명한 후에 조직한 단체가 뭐냐면 중화혁명당이라는 조직이 있어. 중화혁명. 이게 이제 비밀 엘리트 조직이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중화혁명당을 만들었죠. 그래갖고 이제 있다가 나중에 오사운동을 보고 나서 소문이 이제 뭐냐면 생각이 바뀌죠. 민중들의 심이 강해지는 걸 보고, 아, 민중들의 심을 좀 원만 끌어낼 필요가 있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중화혁명당에서 중국 국민당으로 계층을 하게 돼요. 대중정당으로. 이게 1919년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송교인의 그 뭐냐면, 국민당하고 좀 다른 정당이야. 이 정당은. 명칭만 동일한 정당일 뿐이에요. 예. 자, 그래갖고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예. 자, 원세계는 이 내단을 진압한 후 총독 독재권을 확립해 나갔다. 정식 총독의 선거 이전에 헌법을 제정해 총독권을 제약하려고 했던 국회 내 일부 움직임들 제압하고 총독 선거부터 치는 정식 총독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전에 임시 총독이었는데 이제 정식 총독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당이 우세한 국회 헌법 기초위원회를 기초하고 있던 헌법을 도외시하고 총독권 확장을 골자로 한 임시약법 수정안을 이제 제출했다. 자, 임시약법 수정안이 일명 신헌법이야. 그래서 이제 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제 임시총독의 그 권한이 그러니까 그 약했잖아요. 임시약법에서 내각의 권한이 강했고, 근데 신약법에서는 내각의 권한은 거의 뭐냐면 약하고 약화시키고 그 다음에 총재의 권한을 올리고요. 그리고 의회는 자문기가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그런 걸 제출하게 된 거야. 자, 국회가 이제 이를 묵살하고 헌법초안을 공포가 임박하자, 원세계는 비상수단으로 각성의 도덕을 움직여 국민당 해산, 국민당위원회 자격취소, 헌법초안 폐지, 국회 직권정지를 요구하게 됐다. 이들 요구를 따는 형식으로 원세계는 국민당을 해산하고 국민당 위원장을 박퇴했다. 그래서 헌법 기초위원회와 국회는 정족수 부족으로 그 기능을 이 자동 정지되었다. 그래서 국회 기능이 정지된 후 각성의 대표들이 모임인 정치회의가 국회를 대신하게 되었으나 이 정치회의는 일종의 자문기구에 불과했고 정치회의에서 원세계가 제안한 약부 수준안, 그러니까 신약법에 대해서 그 톤을 붙였고 결국에는 약법위회가 구성됐고요. 그 약법위회 같은 경우에는 되게 보면 이제 그 원세계가 이제 임명했던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세계 뜻대로 신약법을 이제 뭐냐면 통과시켰죠. 그래서 이제 요 약법에서 원세계 약법 수정을 참고해 작성한 신약법을 총독권의 확장을 목록한 것으로
국회에서 작성한 헌법조항을 규정한 의회의 권한을 대폭 삭감했다. 그러니까 신약과 관련된 내용이 그 밑에 있죠. 그래서 중화민국 수립 후에 국가의 기본법을 가장 먼저 제정한 임시약법은 총독 권한을 약화시킨 측면이 있다. 이를 수정해서 원 세계의 신약법은 총독 권한의 강화와 의회의 권한을 약화시키는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법 관련된 내용도 그 살아있는 그 아시아사인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때 이제 강독할 때더좀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그럼 계속 읽어보면, 자, 여기에 보면 신약법 관련된 내용, 신약법에 규정된 의회는 입법은 총독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참정을 대신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참정원이 대신했으므로, 잠깐만 다시 읽을게요. 신약법에 규정된 의회인 입법원은 총독이 임명한 위원으로 구성된 참정원을 대신함으로써 끝내 총독의 자문기구 이상으로서 의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의회가 자문기구도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간제 변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제 한계 지배체제에 복구적인 복지 명칭의 간직들이 생기게 돼요. 예. 그러니까 이때 볼때 이제 뭐 항제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또 각성의 성의와 각급 자치기관이 해산되었고 새로 확정된 대총독 선거권 수정안에서는 총독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고 연임이 무한정 가능화되다가 그다음에 참정의 의결이 있으면 자동적 연임할 수 있게 되어 실제 원세기가 이제 뭐냐면 종식 총독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자, 총독의 이제 독재 권력을 제도적으로 보장받게 된 원세기는 본격적으로 각성의 분권적 경향을 저지하려고 했다. 1913년 내란 이후에 전국의 거의 다 원세기가 양성한 불양군의 지배하에 들어왔으므로 원세기는 표면적으로 전국의 군사권을 장악한 것처럼 보인다. 근데 실제로 북양군이 하더라도 도덕으로서 각성에 항거하고 있었다. 그래서 도덕을 폐지하려고 했던 원세기 시도는 우회적인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도덕이라는 명칭 대신에 장군이나 명칭을 부여하고 도덕의 군사적 권한을 약화시키려고 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자, 원세기의 중앙집권제 강화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중앙의 재정 수입을 늘어났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원세기 집권 강화에 반발하는 세력도 있었고, 소위 이제 그 제2의 혁명의 실패로 국내 기반을 잃은 혁명당, 그러니까 이제 동맹의 계통이죠. 혁명당은 공공이 해외에서 원세기에 반대 투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동맹회가 송교인의 국민당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송교인 암살되면서 해체됐고 소문 같은 게 제2혁명을 가담했지만 안 돼갖고 일본을 갔다가 중앙혁명당이 됐죠. 요 혁명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국민당으로 다시 이름을 계칭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일본에 가서 원세를 반대투쟁을 계속 주도를 했던 거야. 자, 국회 예산을 설 자리에 잃은 국회의원들도 반원세계 감정을 공유했다. 성의회, 자치단체 폐지로 인해 지방 신사층의 반발도 심했는데, 왜냐면 이 지방 신사층들이 이제 요구했던 것이 강서신정 때부터 자치를 계속 요구했거든요. 자치를. 예. 근데 이걸 폐지시키니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겠죠. 자,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끊임없는 도덕의 권한을 축소하고자 하자 각성의 도덕들도 음성적인 반발이 컸다. 원세기 이와 같은 집권의 노력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 그에 대한 반발이 커져갔던 상황에서 그 항제가 되겠던 제재 운동을 했다. 이거 예전에 기출 문제였죠. 이 제재 운동이라는 건그 항제 제도를 다시 만들겠다는 거야. 예전에 폐지됐던 항제 제도를 이제 다시 만들겠다는데 자,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 문제 나왔어요. 자, 그래서 요거 내용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재운동 관련된 내용을 보면요. 배경을 보면, 원세기 중앙집권 정책을 성과를 바탕으로, 그 당시 항제가 되어서 강력한 권한 행사를 도모하려고 했다는 거, 원세기가. 그래서 공화제 폐지와 항제 체제 부활 책동을 했고, 외국인과 주한회. 이 주한회라는 건 뭐냐면, 이제, 어용단체예요. 어용단체. 외국인이나 중국인 학자를 모셔가지고, 중국인들이 민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공화국 안 되고, 그 예전에 항제 지배체제, 제종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옹호했던 이제 어용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용해 전개됐고, 그리고 반대파를 제거한 다음에 항제로 추대됐고요.
그리고 이제 흥원이나 연호를 사용했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때는 외국인이나 주한회가 이제 내걷던 이제 그 이유, 황제 왜 돼야 되냐.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이 제가 중국 근현대사라는 책에서 이제 발췌된 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원세계 술수 황제가 됨으로써 독재 체제를 완성하고자 하는 시도는 1915년 8월경부터 활발해졌다. 먼저 대총독 고문이었던 프랑크 굿나우와 아리오 나가우 등이 이 사람들은 다분 이제 원세계 돈 먹고 이제 뭐냐면 어용학자 역할을 했던 거야. 왜냐하면 중국인 학자보다 이제 외국인이 그 소리 하면 좀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노렸던 것 같아. 자, 공화제는 민도가 낮은 중국의 실정에 맞지 않는다라고 의견을 흘렸고, 이어서 이제 어용학자들이 조직한 주한회가 봉건의 입헌군주제를 제창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원세계는 어용신문을 동원하여 각지에 조작된 제재 추진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며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신문 잡지는 차례로 발행 금지시켰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때 이제 원세계를 또 반대했던 인물이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랑지차오라는 인물이야. 이 랑지차오. 이 랑지차오는 이제 우리가 알고 싶듯이 그 범법 자강운동을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강요의 제자고. 이 사람은 이제 원래는 입헌군주제를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신의혁명 이후부터는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위안 그 뭐냐 공화국을 이제 지지하는 거 바뀌었는데 위안스카이가 공화국을 이제 만든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운동을 했던 거죠. 진보당을 세우고 그 내용이 예전에 기춘문에 나왔던 거군요. 자, 이 랑치차오는 처음에 선문을 반대하고 위안스카를 지지했지만 위안스카 제재 운동을 전개하자 제재 운동을 전개했으면 이제 랑치차오가 지향했던 제재가 요거 아니야 입헌군주제. 근데 이때는 이미 이제 랑치차오는 입헌군주제를 버리고 공화주의를 지지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대를 조직하여 위안스카이를 타도하는 걸 시도하려고 했다. 그때 이제 만들었던 당이 진보당이었다. 이게 예전에 10년도 기출문에 나와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해드리는 거야. 예. 그래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요걸 제가 일반 책에서 못 찾고 그 어디에 찾았냐면 브레테네크 사전에서 찾았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랑치차오는 1912년 중화민국을 수립한 후에 중국에 돌아와 진보당을 세웠다. 그는 국민당과 그 지도자 숭원을 반대했고, 공화국 대총독이었던 위안스카이를 지지했다. 그러나, 위안스카이가 공화국을 정복하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자, 그는 토벌하는 군대를 조직하여 위안스카이를 몰아내는데 앞장섰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끝까지 캉웨이는, 그 당시 마지막 황제를 지지했죠. 푸이를 지지했고, 입헌군주제를 지지했지만, 요 랑치차오 같은 게 이미 신의혁명 전후돼 가지고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 스승하고 이제부터는 대립각을 세우죠. 이것도 자기 스승이 공교운동을 펼치니까 막 비판을 하고 그래요. 예.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제재운동이 어떻게 됐냐. 열강간, 또 자기 부하들도 반대. 말이 되냐. 왜냐 자기 부하들 입장을 때는 얘가 이제 황제가 되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방 권력들을 이제 하나하나, 왜냐면 그 뺏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얘가 죽은 다음에 자기가 넘버 투, 넘버 쓰리가 될수 있는데 계속 죽지 않고 세습하겠다니까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 운남군벌 단계호, 이 단계호는 이제 국민당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그 동맹의 계열이죠. 그래서 운남군벌 단계호가 호국군을 조직해서 호국전쟁을 일으켰고 이게 제3혁명이 되는 거야. 결국에는 안팎에 이제 뭐냐면 비판이 쏟아지니까 결국에 제재를 취소하고 병살됐다. 이렇게 보시면 그러면 이들 이제 뭐냐면 지방 세력들 군부 내에서 왜 반란이 났냐? 왜냐하면 제재 반대 운동의 명분이지만 얘가 황제가 될 경우에는 실제 자신의 권력이 더 축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반대를 했던 거고 제3의 혁명이 전개됐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제재 운동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여기 별표 있죠? 여기 볼게요. 자, 1918년 8월 주한회가 조직됐고 입헌군주의를 주장한 이후 국채 변경을 청원한 움직임이 나타났다. 조작된 민의에 따라 국민대표회의에서 국채를 변경하기도 했으나 제재에 반대하는 세력과 내전이 벌였고 그 와중에 원세계가 사망해 제재 운동이 실패했다. 이렇게 했죠. 자, 황제가 되어 이제 복구적인 형태로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그의 제재 운동에 대해 반대하는 움직임이 즉각 나타났다. 조작된 민의에 따라 원세계는 1916년부터 홍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 황제가 되겠다고 선포하자 운남성에서 원세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국채인 공화정을 세우겠다고 이제 옹호하는 명문 호국공이 이제 호국군이 조직되었다.
단계어가 이제 조직을 한 거죠. 자, 호국공과 그의 동전 각성의 도둑들의 명분은 국채 옹호였지만 실제 동기는 달랐다. 제재운동이 성공될 경우에 지방의 자신들의 권력이 축소될 것이 분명하였다. 자, 이에 반대해서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이었다. 물론 이제 반원세계 투쟁에는 해외에 쫓겨났던 혁명당도 참여하고 공화정 유지했던 지식인도 동조했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랑치차오도 거기에 하나에 속해요. 랑치차오도. 자, 그러나 이 원세계가 제재 반대 투쟁을 와중에 병살을 했고, 곧 중국은 분벌할권 시대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제재 운동과 그 실패하는 복고전 형태의 집권 노력이 분권 지향적 세력에 굴복되었다. 그러니까 복고전 형태의 집권 노력은 위안스카 황제의 지배체를 만들어갖고 중앙 집권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거고, 분권적 지방 세력들은 이제 뭐냐면 도독이나 이런 지방 신사들 입장할 때 그게 안 좋죠. 자기들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잖아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대립권 가운데 이 분권 지향적 세력들에서 이제 뭐냐면 굴복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세계가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제재 반대 운동이 심하니까 제재를 그냥 취소를 해버려요. 이게 안 된다 생각하니까 이제 취소를 하다가 국번에 병 걸려서 죽게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요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또 신동기에서 이제 찾아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중국 근현대에서 전개 원색의 위치 이렇게 볼게요. 자, 원색에는 성격성 생활 교활하고 모략에 뛰어난 독선적 인물로서 이단 성격이 그의 정치 행각에 그대로 드러났다. 그래서 이제 무술범법 당시에 그 원세기가 탕후의 범법발 배신하고 서태후에 붙은 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면 신의 혁명 당시에 자신이 청나라군을 이끌고 이제 진압을 갔지만 혁명군과 손을 잡고 청조를 붕괴시켰죠.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총선거에서 국민을 승리하니까 송교인도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지지 않고 했다는 걸볼수 있어. 네. 그래서 이게 배신의 아이콘이야. 그래서 이게 배신을 뒤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상대 안 하는 게 좋아요. 사람은 이제 그 뭐냐면 본처 쓰는 게 아니라 본처 쓰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한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자, 신의 혁명이 일어나자 열강은 엄정 중립, 내정 불간섭 태도를 취했으나 청조가 망하고 중국의 안전이 보이자 원 세계의 재정 부패를 이용해서 차관 공연을 실시했다. 1913년, 그 당시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4개국의 은행단이 대중국 차관을 공급했다. 자, 이런 국제 차관의 시초로서 중국의 연쇄 수입을 담보로 제공했는데, 이는 오히려 원세계 독재체를 유지하는데 큰 공작금을 이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자,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연합군 중에 가담할 정승국이 되었다. 자, 이제 교주만 남양제도를 점령하고, 일본이 1차 세계대전에 참여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동반도에 있는 이제 이권을 탈취하게 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상동반도 이권을 이제 뭐냐면 탈취한 방향으로 나갔죠. 그때 이제 전쟁 중에 이 일본이 원세계 정부에게 요구했던 게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21개주 요구문을 강요해요.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죠. 그래서 이제 이 21개 요구문에 대해서 이제 원세계도 좀 반발이 있었긴 했어. 그렇지만 이제 일본의 압력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냥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뭐냐면 반발이 나고 결국에는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오삼운동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자, 잠깐만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중에 21개 요구문 관련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거 좀 예전에 시험문에 나왔기 때문에. 자, 1차 세계대전 중에 21개 요구문을 이제 일본이 요구했는데, 그때 이제 원세계가 이걸 수용했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요. 상동지방의 옛 독일이 차지하고 있는 이권을 일본에 갖는다. 대표적인 게 교주만 지역이죠. 그 다음에, 남만주나 내몽골에서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하고 여순과 대려 및 남만주 협도의 조차 기간 연장하고 일본인의 거주 및 영어권, 재산권을 인정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연안의 항만과 도서를 타국 양도 대여하지 않는다. 그 다음 중국 정부 내에 일본의 정치, 재정, 군사 공을 두고 일본 무기를 공급받으면서 하중 하남에서 일본의 철도 부속권을 인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자, 21개주 요금을 되니까 원세계 정부에서는 이거 받아들일까 말까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압력에 굴복해서 받아들였잖아요. 다만 여기 5항은 안 받아들였어. 이거는 하면 이제 내정 간섭이 되니까 요 부분만 제외하고는 요거는 받아들였죠. 예. 이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올때그 지역 21개주 요금은 관련돼 갖고 이제 뭐 상동 지역이나 뭐 내몽군이나 뭐 이런 거에 연결시켜 써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는데 하여튼 받아들였다.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알려지니까 전국적인 반발이 불려있게 되고 결국에는 이제 5.4운동의 배경이 되죠. 그래서 21개주 요금은 언제 철회되냐 공식적으로 보면 이거는 이제 워싱턴에 이때 이제 철회됐죠. 예. 그래서 이제 21개 요금이 철회됐다. 워싱턴에 이때.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했고요. 다시 이제 넘어가서. 그래서 원세계 정부의 구조된 21개주 요구를 강요했다. 자, 21개주 내용이 신문에 보도하자 국민의 반대 운동이 일었고 일본 상품의 불매 운동과 예국 저축 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됐으나 원세계 정부는 일본의 강요에 굴복하니 국민의 격분은 극에 달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일 양국은 결정적 적대관계가 되면서 이를 계기로 일본의 대륙 침략이 시작되었다. 자, 원세계는 스스로 항제가 될 야심으로 외국 세력들 이용해서 공화 제도는 민도가 낮은 중국인의 실정에 맞지 않다고 의견을 강조하여 하고 이어 어용학자의 조직한 주한에서 하여금 입헌군주제를 주창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원세계는 항제 제도의 추진 책동을 대대적으로 벌이면서 이에 반대하는 자는 가차없이 체포, 구금, 살해를 했다. 자, 이에 이들 국민 대표를 위협하여 국채 결정의 공포 분위기 속에서 투표를 결정하니 1993년 군비 대표 중에 한 사람의 반대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원세계는 중화민국 5년, 흥원 원년에 개헌하여 공화제를 폐지하고 수소 중화제국의 항제가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나 시대의 역할에 대한 원세계 책동은 내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그의 신복 장군과 고관들도 이따 사직했다. 그 위에 이제 원세계 지원했던 영국, 일본, 러시아도 반대를 했고 일본에 망명하여 중화혁명당을 이끌었던 이 손문도 국내의 혁명당원들의 반원 투쟁을 전개하도록 지시했고 운남의 군벌이었던 당계우도 그 원세계의 타도에 호국전쟁을 선포했다. 그걸 제3의 혁명이라고 하죠. 자, 원세계는 사태의 불리함을 인식하여 제재 취소를 선언하고 남방의 혁명파 타협을 시도했으나 거절당하자 절망 속에 병사했다. 자, 원세계 사망으로 정부의 이제 중국의 전국은 또 다른 혼란을 가져오게 되고 이 와중에 군벌 할벌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여기에서 이제 군벌들이 등장해. 아, 이 군벌들 이제 했는데, 그래서 1900 그 뭐냐면 20년부터 갖고 이제 쭉 해서 국벌이 완성됐던 그까지 그 시기를 이제 군벌들이 판을 쳤거든요. 그래서 이 군벌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뭐 이금이라든지 그 등등 해가지고 몇번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게 군벌 관련 내용을.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요걸 정리하고 읽겠습니다. 여기 항해종에도 있긴 있는데 이 항해종은 신문화 운동만 쭉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쭉 해다가 이제 오상운동 좀 설명하고 지방 군부를 그 뒤에다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걸 이제 읽기 전에 좀 이렇게 복잡하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요걸, 먼저 군벌 읽고, 신문화 읽고, 그 다음에 오상운동 넘어갈게요. 신동계도 그렇고, 한번 정리를 좀 하면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요게 군벌이라는 건 뭐냐? 배경을 보면, 중국의 반식민지 반봉건 사회에서 강력한 지방분권 사항과 정통적 권위를 갖는 중앙권력의 부재 사항에서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이들은 중앙정부가 대립하면서 무력 양성 및 세력 확장, 세금 강요, 제국주의 세력과 결탁을 했고, 그리고 상품 시장과 원료 공급주의 전락하면서 반민족 집단으로 전락했다. 그리고 사적 무장력을 기반으로 중앙과 지방의 일정 기간을 지역을 제국주의 경제, 군사력 지원을 받거나 민중을 수탈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배를 이제 실현한 폭력적인 정치 군사 집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재정 확보의 특징을 보면 중앙정부가 중앙집권적 행정을 부정한 가운데서 지방군벌이 분권적 경향이 강화됐고 군벌이 직접 농민과 상인으로부터 현지 조달 및 수탈했다. 특히 이제 어떤 계층들하고 이제 유착이 많았냐면 지주와 신사계층들과 유착이 많았어요. 예.
근데 이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군신 정권이라고 해. 아, 신의 혁명이 왜 군인세계 정치의 영향이 증대하는 가운데 이 제리 지배층 신사와 지지율이 결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뭐냐면 군신 정권이라는 명칭도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재원 마련을 방법을 보면 토지세를 미리 징수하거나 각종 잡세나 부가세를 징수하거나 특히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이금을 징수하죠. 통행세. 그 이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그 뭐야 그 태평천국 운동 때그 진압을 했던 항용인이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군비를 이제 마련하기 위해서 걷던 세금이었는데 이게 이제 군벌 정권 때도 이게 그대로 이어받은 거죠. 자, 그다음에 지배 군벌 교체도 하면 또 이중 징수예요. 앞에 있는 군벌이 징수했다가 새로운 군벌이 오면 똑같은 명목으로 또 징수를 하게 돼요. 앞편의 독점적인 경영도 하고 저질 화폐 주조 및 화폐를 남발해서 인플레이션도 유발하고요. 공채도 발행하고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크게 군벌이 두개 군벌이 있어요. 북양 군벌이 있고 지방 군벌이 있어. 북양 군벌은 정권을 장악하는 군벌이죠. 그래서 북경 중앙 정부를 장악하면서 전국적 지배를 관찰한 대군벌을 의미하고요. 원래 기원을 보면 이홍장 부대. 이홍장이 이제 해군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다가 원세기가 이제 이어받았고 우리가 알고 있을 원세기가 이제 그 신군 육군을 담당한 신군을 그러면서 북양 상비가 확대되면서 북양 군벌의 이제 뭐냐면 기반이 됐고요. 원세기 사후 그 부하들이 두 개로 나눠요. 이 안위파와 직위파로 나누죠. 안위파의 대표적인 사람은 당기석이고 직위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풍국장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또 안위파는 일본의 지원을 받고 직위파는 영국과 미국의 지원을 받아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세력이 균형됐다가 나중에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데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북양군벌 외에도 지방군벌이 있어. 그래서 한계성이나 수계성을 지역적 근거로 해서 각 지방의 토착 지배세력과 강구한 정치 경제적 결합은 그 뜻인데 이들은 거의 반독립적인 권력을 행사했다. 대체로 보면 타국군벌이 있는데 대표적인 군벌이 이제 그 만주에 있는 장자림이죠. 봉천파.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마적 출신인데 일본의 지원을 받아서 오늘날 만주 지역을 장악을 했던 군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이 봉천파가 이제 북양군벌과 싸우면서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래서 지방 군벌이지만 정권 군벌화돼 중앙 집권화된 중앙 군벌이 되고요. 그다음에 염성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산서 지방에 토지 자리 잡았는데 이 사람은 좀 특이하게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산서에만 있었어. 산서에서. 그래서 이제 국민당 시절에서도 좀 싸우다가 이제 국민당 편에 들고 있다가 공산당이 이제 산서를 완전히 점령할 때까지 계속 산서에서 지방 토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안군벌인데 이 선안군벌은 좀 상대적으로 뭐가 이제 맞냐면 그 동맹의 계통에 사람들이 많아. 이 동맹의 자체에서 이제 뭐냐 그 가담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신군들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선안군벌이야. 그래서 당계요나 강서, 강동 이렇게 있는데 강서군벌은 유경준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이거는 나중에 1차 그 군정부를 구성하는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동 그의 진영명인데 2차 그 군정부를 구성했죠.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소문하고 그 뭐냐면 서로 군정부를 구성을 해. 이건 뒤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중국혁명의 동맹의 출신이다. 근데 이들은 상대적으로 좀 진보적일 뿐이지 군벌적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반란도 일어나고 특히 얘네들도 뒤에서 배신을 때리죠. 뒤에 얘기했지만 자 하여튼 이제 이렇게 했고 단기석 정부의 무력 통일 정책에 대응해서 대항 경식을 취했고 그래서 주로 이제 이연명 제3혁명 일어났던 것이 되게 선안군벌들이야. 호북운동과 이제 제주의 반대 투쟁에 참가했다. 그리고 선문도 한때 강동궁 정부, 1차 강동궁, 2차 강동궁 정부를 만들 때이 강서와 강동궁궐과 서로 손을 잡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이들이 나중에 이제 뭘또 지지하냐면 연성 자치 운동을 주도해요. 이거 예전에 시험 문에 나왔던 건데 하여튼 뭐 이런 것들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안군벌들이 이제 주도했던 게 뭐냐면 연성 자치 운동이거든요. 이거 09년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읽어볼게요. 자, 배경을 보면, 청말 이래에 강화되어 온 지방중심적인 분권주의 경향과 경향 등이 이제 나중에 신의혁명 때또 제2차, 제3차, 제재 운동은 일어나잖아요. 제2차 혁명이나 제3차 혁명으로. 그 내용을 보면,
국경 정부와 이제 강동 정부 간의 대립, 각 지역 부문의 혼전, 각성의 이제 성원법을 제정 및 민주적 성장 개혁을 통해서 군벌 간의 내전 종식 및 연방 중부를 구성하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국처럼 이렇게 연방 중부를 구성하고 그 안에 이제 각성별로 자치를 이제 하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야. 자, 그러기에는 그 전에 이제 뭘 해야 되냐? 성의회를 구성해야 되고 성원법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민주화 된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각성이 이제 연합하는 식으로 연방 중부를 구성하자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학생이나 지식인, 상공계층들이 지지했고, 특히 이제 앞에서 얘기한 그 당시 그 선왕군벌도 지지했어. 왜냐면 선왕군벌 입장 올 때는 이렇게 하면 지방자치를 하자고 하면 자기가 그 각성의 그 뭐냐면 실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주도에 이제 정치를 할수 있잖아. 그래서 자기 지역에서 그걸 되게 지지를 했던 거죠. 자, 의미는 이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하는데, 오사운동 이래 군벌의 이제 무력 지배에 반대하는 민주화 개혁운동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서남의 중소군벌이 자기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적 도구화 측면이 강조된 입장이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운동의 주도권이 직권군벌이 장악하면 실패했다. 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 군벌 관련된 내용 한번 좀 개요를 해봤고, 그 군벌 시기 때 이제 정치 상황을 좀 볼게요. 이게 되게 복잡한데 이걸 제가 한번 정리를 쭉 하고 나서 그 뭐냐면 강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진부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진부호는 90번이에요. 네, 첫 번째 인진부호 90번입니다. 자, 원세기가 죽고 나서 이제 원세기 부하들이 정권을 장악했죠. 그래서 그때 북양군벌이 안위파하고 직위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즉위했던 그 정부는 단기석 정부예요. 단기석 정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의 지원 아래 단기석 정권이 이제 뭐냐면 권력을 장악했는데, 이때 이제 안위파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 정권을 장악한 건 아니고 직위파가 참가하는 형식으로 참여했어. 근데 이제 이 안위파는 이제 국무원을 장악했고요. 그날 직외파는 총독부를 장악했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 참전을 둘러싸고, 그 당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거야. 안위파 같은 경우에는 왜 참여하자. 그래서 대독선전을 이제 하자. 그래서 독일하고 선전포고를 하자는 거고, 그 이유는 뭐냐면 안위파 정부가 이제 일본 측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직외파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뭐 독일하고 뭐, 뭐냐면, 하는 그 뭐, 권한도 없는데 무슨 참여하냐? 중립을 지키자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단기석과 그냥 총독부에는 영웅용 간에 싸움이 일어나. 이걸 무슨 거냐면 부원투쟁이야. 부원투쟁. 자,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누가 개입했냐면 장원이라는 사람이 개입했죠. 장원이 이제 그 서울에 올라와서 그 일시 이제 뭐냐 국경을 장악을 해요. 그래서 이 장원이 되게 웃긴 사람인데, 이 사람은 그 공화정을 되게 싫어했어. 예전에 청나라도 복귀를 시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머리 스타일 보면 반발로 하고, 그래가지고 그 군대도 다 반발을 했어. 그래서 이제 그 국경을 장한 후에 그 당시 이제 그 마지막 황제가 그 장음성에 있었거든요. 그 사람을 다시 이제 뭐냐면 그 황제로 즉위시키죠. 이걸 무슨 사건이라고 하냐면 장훈의 복벽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이제 누가 참여했냐면 당연히 황제가 복이 된다니까 康有为가 이제 참여했죠. 이게 좀 약간 시대적으로 좀 틀어졌긴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장훈의 복벽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언제 나왔냐면 10년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장훈이 이제 와서 국회를 해산하고 영훈용을 퇴진시킨 후에 그 청주의 마지막 황제였던 성승제 부위를 이제 다시 재위시킨 복구적인 정변을 일으켰고, 그러다가 이제 단기석이 다시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장원 세력들 진압을 해요. 그래서 잠시 이제 있다가 이제 관저에 물러나게 되죠. 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권력을 이제 재탄하는 그 단기석은 참전에 반대했던 국회를 이제 회복하지 않고요. 자기 세력들, 안위파 정계로만 구성된 국회를 만들어. 이게 이제 뭐냐면 안보국회야. 얘는. 그러니까 안보국회가 만들어지니까 혁명 세력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죠. 이 안보국회들은 또 비정통적이다. 그러면 예전 국회로 회복하자는 무슨 운동을 펼치게 되냐면 이 호복 운동을 이제 전개하게 되는데, 이 호복 운동은 이제 주로 누가 했냐? 선문에 있는 그 강남에 있는 세력들 있죠.
선물 중에 강남에 있는 새끼 호국운동을 이제 전개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당기섭 정부 같은 경우에는 또뭘 했냐면 얘네 일본하고 친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일 공동 방정협정을 이제 체결했어.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게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포면적으로는 그 러시아 혁명세력들 공동 방어하자. 방공이라고 했으니까 요게 방자는 방해하다. 적자는 여기 이제 그 적색 소비에트, 이렇게 소비에트 정권 얘기하죠. 그래서 포면적으로 러시아 혁명세력을 이제 공동 방어하자는 거지만 실제로는 일본군이 중국 내 자유행동과 군사기지 설정, 중국군을 예속시키는 내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중국인 일본 중국에 있는 그러니까 중국 일본 유학생들,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중국인 유학생들이 귀국에서 반대 운동을 하게 되고 겸이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일 공동 방공협정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학생 구국회야. 나라를 구하자. 근데 나중에 근현대사 얘기할 때 하지만 이 구국회란 명칭이 자주 쓰여. 하도 많아. 자, 하여튼 이 구국회를 조직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또 군벌 간의 내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그 내전을 보면 첫 번째 이제 군벌 간의 전쟁이 안직 전쟁이야. 안직. 이게 1920년에 일어났거든요. 그 안이파하고 이제 누구하고 싸우냐면 지게파하고 봉촌파가 연합해서 안이파와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지게파 이제 군벌이었던 이제 조공과 그다음 봉촌파 군벌이었던 장자림이 연합해서 이 안이파를 공격한 거죠. 결국에 안이파가 이제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서 이제 지게파와 봉촌파가 권력을 장악하게 돼. 근데 이제 권력을 이제 서로 날아갈 수 없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지게파와 이제 봉촌파까지 싸움이 일어나요. 이게 이제 뭐냐면 제1차 직봉전쟁. 이게 1922년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뭐냐면 지게파가 승리하죠. 자, 근데 이 지게파가 권력을 독점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이제 뭐냐 견제세력도 이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제2차 직봉전쟁이나 이건 지게파가 있고 여기 안이파, 패배했던 안이파가 있고 봉촌파가 또 여기 붙고 그다음 남방에 있는 소문이 이렇게 삼자 연합을 해버린다. 그래서 이제 지게파하고 한판 뜨는데 이 지게파 안에서 그 당시 이제 누가 배신자가 생기거든. 이게 누구냐? 풍옥산이라는 사람이야. 풍옥산. 그 직봉전쟁 과정에서 이 풍옥산이 내부 반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제2차 국경정번이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제 풍옥산의 내부 이제 반란에 의해서 결국에는 지게파가 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안이파의 당기석이 임시 집정을 취임하고요. 그때 이제 그 소문이 이제 북상운동을 해. 어떤 거예요? 군민회를 개최하자.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전 국민이 대표가 참여한 군민회를 해가지고 그 뭐냐면 그 국민회의 운동을 펼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북상을 하는데 이 사람이 북상하다가 이제 저 북경에서 병들어 죽죠. 간암인가 해서 죽었다고 돼요. 자, 이 국민회의에 대응해서 그 뭐냐면 당기석이 이제 제기한 게 뭐냐 선후회의야. 선후회의는 국민의 대항에서 만든 거거든요. 요거는 국민의 각계각층의 대표가 뽑자고 한 거고 선후회의는 명망가 주심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좀 관리하기 힘든 사람, 좋은 사람들, 관리하기 좋은 사람들을 이제 뽑아갖고 선후회의를 만들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민회의와 선후회의 대립이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과정에서 이제 또그 봉촌파하고 그 뭐냐면 내분이에요. 봉촌파하고 이제 뭐냐면 그 안에 내분이 일어나거든요. 이제 봉촌파하고 그 당시 이제 지게파였다가 뒤통수 때린 풍옥산 간에 내분이 일어나요. 내분이. 그래서 이제 결국 있다가 그 틈을 틈타서 북벌을 하게 되죠. 북벌하는 과정에 풍옥산은 이제 이쪽 북벌군에 붙고 봉촌파였던 그 누구야? 장자림은 결국에는 이제 만주로 갔다가 자기 공약 그 근거에 만주로 가는 도중에 그 당시 강동군이 이제 뭐냐면 가는 길목에 철도 길목에 그 폭탄을 설치해갖고 뭐냐면 그 봉촌파 장자림을 죽여버리죠. 강동 모중대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기껏 이제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이제 개천업 일본에 충성했는데 장자림이 일본군한테 강동군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봉촌에 있었던 하랑이
장제비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자기 땅을 누구한테 갖다 바치냐면 국민당한테 갖다 바쳐요. 네. 그래서 결국에 국민당은 피도 흘리지 않고 그 만주 지역을 장악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다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복잡한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 시켜갖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읽다 보면 좀 복잡할 텐데, 일단 이런 기본적인 구도를 깔고 이제 보시면 좀 이해하기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제 359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좀 쉬었다가 할까요? 예. 요거는 좀 쉬었다 진행을 할게요.